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좋은 날에만 먹는다는 잡채. 중국 당면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기는 한우, 소고기 살치살 들어갔고요. 목이버섯, 파프리카, 그리고 당근, 양파, 시금치, 표고버섯 이렇게 들어갔어요. 김치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50만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주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부산 갔을 때 맵떡이 50만 기념 영상이었는데 그때 50만을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부랴부랴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깔라맛이 오이버 진짜 좋아요. 고기 맛있다. 처음에 간장에다가 당면을 졸였기 때문에 제 입에는 간이 딱 좋아요. 맛있다.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 여기 시금치에 다진 마늘 넣고. 고기는 간장, 미림, 후추, 다진 마늘, 생강가루, 올리고당, 후춧가루를 했어요. 정말 맛있다. 김치 올려서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제가 50만이 됐다는 게 진짜 안 믿겨져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에 50만 영상 찍으러 갔다가 원했던 영상이 50만에 못 미쳐서 목적은 달성 못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부산이에요. 바다도 굉장히 좋았고, 음식들도. 최고죠? 전체적으로 간 짜지 않고 딱 좋아요, 저한테는. 저 지금 텐션이 되게 많이 떨어졌죠. 약간 피곤해서 그런데. 아프진 않아요. 원래 경주에서 하루 더 있다 올라오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난 진짜 몸살했을 것 같아요. 떡갈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경주의 한정식이랑 떡갈비가 유명해서 고민을 하다가 겨울이 김밥 먹고 한참 고민을 하다 올라왔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원래 잡채도 좋아하는데 중국 당면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만나니까 정말 맛있네요. 김치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50만 여러분, 50만 오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